내일은 숙제 꼭 해와야 돼, 범규야. 예, 죄송합니다. 내일도 안 하면 진짜 내가 쌤 애인이다. 예수 작물을 생각하지 말고. 예, 개수작이라뇨. 자, 자이 씨 과잉이시네요. 자기하고 있어.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다. 환다가 왜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환다가 왜? 환다가 왜? 에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과외에 대한 여러분들 다양한 고민과 사연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DJ를 맡은 미미 미루입니다. 저는 DJ 이든입니다. 아, 요즘 근황이 어때요? 아, 좀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DJ로서 함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 오랜만이죠. 저 너무 기대돼요. 다분히 형식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판다 과이는 말이죠, 여러분들. 올 여름에 런칭을 했고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앞으로 퀀다과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퀀다가 교육의 1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9만 7천 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이 퀀다에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모든 이 고민과 니즈에 딱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 자신감 있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과연 학생들은 이 과외에 대한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바로 여러분들 시작을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뭐죠? 방구 사건! 방구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래 인재 XX성 염색체를 가진 예비 고1 중3입니다. 수학 과외를 다니면서 있었던 정말로 창피해서 쥐구멍을 파고 들어가 버리고 싶었던 사연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너무 쪽팔려서 적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적어버렸네요. 저는 수학 과외를 여름방학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외 시간이 7시라서 집에서 항상 밥을 먹고 과외를 갑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밥을 먹고 과외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름진 걸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 끓거든요. 쉽지 않네. 정말로 그냥 부글부글 넘어서 부글부글 넘어서 부글부글입니다.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어요. 진짜 전쟁 상황이에요. 제가 또 장트러블 타여가지고 이게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필 그날 먹은 게 고기 완자전이었어요. 아이고야. 먹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먹고 나서 과외 가니까 뱃속에서 천둥이 치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 그래서 선생님이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쪽팔리니까 일부러 교란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의자도 끌고 책도 일부러 페이지를 넘기고 소리도 내고 그랬습니다. 방귀 낄 때도 여러분들 의자 소리인 것처럼 교란 작전 펼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갑자기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고 배는 아프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버텨내는데 겨우 4분밖에 안 지났어요. 망했는데? 그래서 최후의 결단으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화장실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속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들으셨던 거죠. 차라리 소리라도 안 나면 모르겠는데 소리 진짜 개컸어요. 전 소리 안 나게 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흘러보내려고 끝에서 진짜 막! 차라리 그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방구를 틀까요? 맡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학생 거? 괜히 마스크 막 끼고 막. 이 과외쌤하고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편하면은 안녕하세요! 너무 갔다. 너무 갔어. 너무 갔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컨다과외 같은 비대면 과외였으면은 잠깐 음소거 할 수 있다. 비대면 과외로 토껴라 이렇게까지 하고 두 번째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모양 메모지? 햄버거 모양 메모지? 오. 초 2대 1입니다. 대학생 남자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과외를 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에게서는 항상 좋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향수 냄새를 기억한다? 그날도 과외를 받고 있던 날이었고 저는 책상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고 선생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책상 구석에 있던 햄버거 모양 메모지를 신기하다며 집어들고는 그 안을 펼쳐보시는데 그 안에는 좋은 냄새가 나는 과외쌤이 오는 날이다 뜨근뜨근 이 적혀있었고 선생님은 그걸 보고 웃으셨는데 저는 땀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초2대 1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그 이유가 있네. 근데 사실 이게 과외에 대해 단골이죠. 과외쌤과 그 미묘한 이러면 안 된다고. 본인 좀 그 공과사가 분명한가 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과외 학생들이랑 그런 게 있다? 저는 왜 있을 것만 같죠? 있나요? 아니요 저 경험은 없는데 상상은 해볼만 하지 않나요? 위험해요. 6개월만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왜? 기다려줘. 저기요, 그쪽 무수생이잖아요. 이래 제가 연애를 못하고 6개월 기다려도 6살 차이가 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한 달에 없을 거예요. 비대면으로 한번 카톡으로 갈까? 어머! 너무 극혐했던 것 같은데 방금.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화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비슷한 상황 좀 연출을 해야 돼요. 아,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숙제 꼭 해와야 돼, 범규야. 예, 죄송합니다. 내일도 안 하면 진짜 내가 쌤 애인이다. 개수작분을 생각하지 말고. 개수작이라뇨. 자, 자이씨 과잉이시네요. 사기하고 있어.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기 때문에 좀 다음 사연 가시죠. 자, 여러분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난 딴 돈에 밥만 가져가. 난 딴 돈에 밥만 가져가. 수능 끝난 고3입니다. 저는 중딩부터 한 선생님께 영어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곧 고3인데도 과외를 끊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3 때 이사를 하면서 집안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이제 진짜로 그만두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부모님께서 제 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외 선생님께서 항상 과외비의 절반을 제 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와... 와... 귀인이네요? 저는 그걸 보고 감사하며 계속 공부했고 영어 1등급을 처음 수능에서 찍고 와 그렇죠 최저도 맞췄습니다. 아, 정말 최종 결과까지 완벽하네요. 정말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혹시 이설이 당첨된다면 당첨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는 도와주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인이시네요. 야 이거 진짜 정말 쉽지 않거든요. 천국 가야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집안의 사정을 좀 간접적으로 파악을 했을까요? 왜냐면 대학 같은 대학생들도 막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과외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또 생활비나 용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학생이 사정을 먼저 챙겼다라고 그걸 몰래 했다라는 것이 이걸 뒤늦게 부모님만 알고 아마 부모님한테 숨겨주세요. 학생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 이런 좋은 선생님들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거죠? 관다가 왜? 좋은 선생님과 관다가 왜?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은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제가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공포의 빨간 동그라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미미 누님. 저는 15살 여학생이고 집에서 공부했을 때 세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다 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눈높이 수업을 들으면서 장기 부리다가 아빠한테 혼났어요. 제가 이제 콴다가의 광고인데 이렇게 타 브랜드를 많이 좀 언급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어느 날은 제가 숙제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선생님 오시는 날에 직전까지 안 하고 놀았어요. 이거 국룰이잖아요. 옛날에 학습지 같은 거 옷장 뒤에 숨겨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나온 게 창밖으로 학습지 던지기였어요. 그렇다니까요. 와 이게 나오네. 그런데 그때 SNS에 구몬 학습지 창밖으로 던졌다가 선생님이 던진 학습지를 보고 가져오셨다는 소리 돌아서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와우. 결국 제가 한 짓은 제 학습지에 직접 동그라미 치는 것이었어요. 그때 어려서인지 동그라미가 있으면 선생님이 이미 숙제 확인했었다고 생각하고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만 덩그러니 있고 답이 없으니 이거 들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빨간색 색연필을 다시 들고 아무 글씨도 안 보이게 마구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렇게 새빨갛게 변한 학습지를 책상에 두고서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아 이게 그건가요? 아 지금 자료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생충이거든요. 선생님은 학습지를 보고 엄청 놀라셨고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제게 숙제를 안 했으면 솔직하게 말하라며 낙서라면 어떡하냐고 저를 혼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눈높이 수업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놀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순수한 아이였어요? 근데 학원 숙제 베껴서 낸 경험 다 있잖아. 아 있지. 있지. 풀이를 좀 적어야 돼. 답만 쓰면 영재학교 가라 그래 선생님이. 딱 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별표 한번 쳐주고 세모도 좀 섞어. 맞아. 그 사람 전문가네. 이 과외를 하는 학생들 보통 자신만의 공부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못해 이런 진짜 질문이 많잖아. 이런 순수한 도화지 같은 친구들한테 오수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래. 그럴 순 없잖아. 우리가 사회 악이 될 순 없잖아. 사회. 일단 누구의 방법을 주입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따라해라. 일단 따라해보고 안 맞는 것 같으면 다른 거 해봐라. 근데 일단 따라해봐. 근데 유튜브 스튜디오 자 서울대 공부밖에 없는데? 어려워. 그럼 이제 미미미노 쪽으로 이제 가고. 와 미미미노는 서울대에서 강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쓰레기 공법이다. 그게 아니고 모함이 심하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도 먼저 찾고 일단 공부에 대한 기초적인 좀 재미가 든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과외 선생님으로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동기부여 이런 거 보통 어떻게 본인 하죠? 저는 얘들아 뭐 대학이 다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착한 척도 조금. 아 본인 오수했는데요? 본인 오수했는데 이제 대학 조용히 하세요. 저희가 이제 도합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싶고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 과외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면 되죠? 칸다가 이렇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칸트의 당황인데요. 민우 형 안녕하세요. 성인이지만 매일 민우 영상을 챙겨보는 20대 여자입니다.
뭐야 이거? 아니래. 이게 이런 자운동체식 운영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지러워요. 남자 톤을 일단 가볼게요. 제가 고등 시절 겪었던 신기한 경험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뭔가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 분위기가 좀 익숙해져서 긴장이 좀 풀리는 그런 감성. 이 됐을 때쯤에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책에 있는 영어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였거든요. 적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소리 내서 읽고 해석하면 앞에서 과외쌤이 고쳐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30분 정도 지나고부터 졸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그 자고 있는 반쪽은 꿈도 꾸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해석을 하면서 머리로는 꿈을 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꿈 내용은 아이돌이 왕창 나오는 드림 콘서트에 가서 난리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과외에서 해석하던 문장의 내용은 칸트의 윤리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칸트와 콘서트 사이를 와리가리치던 저의 심정은 점점 무지성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고, 아 와리가리. 결국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하던 칸트는 드림 콘서트에 가고 싶었다라며 망언을 뱉어버렸습니다. 근데 과외를 하다 보면 중간에 좋은 애들 분명 있어요. 맞아요. 졸면서 들어. 아우 난 옆에서 민호 오빠가 과외해 준다? 못 잘 것 같아요. 목소리 때문에. 네, 목소리 때문에. 사실 그때 제가 약간 그 그룹과 약 클리닉과의 느낌이라 다른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아~ 옆에. 목소리 크다 민호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저는 나중에 여기 이어플러그 끼고 같이 하려고요. 그러면은 약간 뭐 어 불이다! 아 불이다! 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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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자 여러분들 마지막 사연입니다. 그 제목은 부부의 세계, 뾰의 세계거든요. 어?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입시 중인 평범한 예비 고3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겨울방학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학원을 같이 다니기가 어려워 과외를 처음 시작했었죠. 저는 제가 가고 싶던 대학과 학과가 영어와 국어가 굉장히 중요했기에 그 두 과목의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의 원인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영어 과외는 카페에서, 국어 과외는 집에서 받았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과외를 카페에서 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덕분에 원래대로라면 국어 과외가 끝난 직후에 영어를 하기 위해 집 앞 카페로 갔었지만 그 당시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대학생이셔서 그런지 저희 집이 아니면 밖을 방하거나 카페에 앉아있기는 굉장히 어중간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이 금요일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차가. 아, 그날 처음엔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날씨도 춥고 코로나가 터지고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저희 영어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당연히 초면에서 서로 어색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 서로 내외한다. 저는 그런데 3주쯤 지났을 때부터 두 분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우와 재밌어. 저는 이게 무슨 과외 선생님 간의 그런 큰근한 기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몇 주쯤 지났을 때 결국에는 더 친했던 영어 선생님께 두 분이 혹시 불편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이 ex-girlfriend? 보이프렌드 사이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이, 나는 둘이 첫눈에 반해서 서로 은근히 막 그러는 줄 알았지. 근데 이게 또 말이 돼서 저러고 고개가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알아서는 안 될 비밀 같은 걸 알아버리고 두 분의 신경전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엥? 제가 고등학교 입학서를 접수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두 분이 손을 잡고 계시던. 잠시만, 너무 어지러워. 지금 자전이 너무 빨라지면 뭐야. 그렇게 솔로트 저는 슈바. 이유모르 배신감과 함께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부의 세계인데요. 이게 지금 전개가 너무 빨라서 시청자분 좀 당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옛 연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어? 왜 예전보다 잘생겼지? 예전보다 예쁘지? 이거지. 플렉스한 거죠. 뭘 플렉스해. 근데 제가 봤을 때 칸다가 이런 쪽에서도 정보 한번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비대면으로 하다가 칸다 다음 사월 칸다 소개팅으로 가요. 가죠. 대학생 소개팅으로. 좋습니다. 칸다 과외가 칸다 소개팅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여러 다양한 이제 과외 관련 사연들, 고민들 좀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후루룩 지나가네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억이 되겠죠. 과외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도 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랑, 연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칸다 과외에서 자신의 꼭 맞는 선생님 매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너무 좋네.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읽은 사연들이 아주 재밌었잖아요. 네. 이렇게 선정된 사연 보내주신 10분께 치킨 네. 기프티콘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다가에 저희가 오. 콜라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무료 쿠폰 이런 걸 좀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증정 어떻습니까? 아, 괜찮나요? 좋죠. 여기서 한 명씩 뽑아볼 건데 일단 이든 씨가 한번 한 명 또 10분 중에 한번 뽑아보시죠. 저는 아무래도 진짜 강렬했던 그 빨간 동그라미. 아, 빨간 동그라미 학생. 저는요, 부부의 세계로 할게요. 부부의 세계로 선정되신 두 분께 환다과의 한 달 무료 쿠폰 증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 지어야죠. 네. 환다과의 라디오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민우, 이드 이었습니다. 안녕!